통역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펙터를 하니까 갑자기 기어 타임즈 같은 느낌이. 네, 방금 전에 통역사 역할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네, 여기서의 통역사라 함은 바로 다이렉트 박스, 그렇죠. DI를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현장에서 겪게 될 문제이자 그 그렇죠.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자 뭐 그렇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현장에 나갈 일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무용지물입니다. 네, 아니면은 이게 뭐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뭐에 분들이, 쓰는 물건인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라이브 현장을 좀 다니셨거나 아니면은 공연을 하는데 맨날 세팅 잘 돼 있는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앰프 마이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막 어디 무슨 뭐 문화센터에 나가고 뭐 어디 무슨 뭐 교회, 성당, 뭐 그렇죠. 결혼식장, 뭐 아주 소규모 결혼식장 좋다. 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막 음향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무슨 막 교실이라든가 막 뭐 사무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다이렉트 박스가 있고 없고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저 옛날에 다이렉트 박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 그 무슨 그 실내에서 간단하게 이제 PA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믹서에다가 제가 잭 주고 그 꽂았다가 진짜 정말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참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베이스 음향 게 하나도 안 들리고. 네, 그렇죠. 진짜 고무줄 소리만 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 딱 그런 느낌, 딱 그렇게 소리가 나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그 패시브 픽업. 네네네, 그렇죠. 조정하는 게 없는 거 같은 경우에 네네. 딱 꼽았을 때 그런 소리가 나는 난리가 경우가 납니다. 있어요. 난리가 그리고 나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믹서에서 막 무리해갖고 조정하면 막 하울링이 막 뜨고 막. 우리도 흥분했어. 하여튼 그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박스가 도대체 뭐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DI. 네, 다이렉트 박스라는 거는요. 이제 이 전자악기가, 전기를 이용하는 악기가 믹서에 접속을 할 때 외부 잡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악기의 음색의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의 출력과 그리고 믹스의 입력 사이에 통역기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투입하는 장비를 통역입니다, 합니다. 통역.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타와 베이스 같이 출력 임피던스가 높은 언밸런스 출력. 그렇죠. 이제 출력 임피던스가 높은 하이 임피던스예요. 맞아요. 하이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잡음이 되게 잘 들어오는 데다가 고음역도 잘 깎여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깎이거든요. 가감되죠. 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밸런스를 밸런스 변환을 통해서 이 톤 감쇄, 톤 손실을 없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EQ에서 그 가면서 이제 뭐 로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실되는 것을 보상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다이렉트 박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이렉트. 그래서 이게 사실 다이렉트 박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DI라고 왜 다이렉트 박스면 DB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입니다. 네. DIB 그래서 DI라고 쓰는 거고요. DI. 그냥 직접 뽑아서 보내버린다 이런 보내는.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디 같은 경우에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우 임피던스 출력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케이블이 엄청나게 길어질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다이렉트 박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디는 그냥 정말 거기서 가서 그냥 해갖고 그냥 믹서에다가 푹 꽂아도 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일명 말하는 그냥 건반. 네네네. 건반 같은 거 그냥 꽂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런 기타가 기타.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일렉도 마찬가지예요. 일렉 마찬가지.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액티브잖아요. 액티브. 액티브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이 정도면 사실 믹서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해도 꽂아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들을 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패시브 같은 네, 경우에는 패시브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쿠스틱이 패시브가 없어서 이따가 일렉을 꽂아 갖고 센터로 네, 네. 들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하이 플러스 이게 임피던스에 따라서 네. 얼마나 임피던스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여기 로우 임피던스에서부터 하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하이 플러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로우 임피던스는 이제 요거 액티브 픽을 그렇죠. 꽂으시면 되고 하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패시브 아예 네, 아예 때, 없는 네 그런 거 꽂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요. 여기 피드백을 막아주기 위한 안티 피드백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 기타 있고요. 그리고 뭐 테너 G
뭐 첼로 네 첼로 이건 뭐뭐 그렇죠 베이스 400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의 피드백을 잡아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리톤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베이스 영역이냐 네 아니면 이제 하이 영역이냐 이거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저기 400대역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400대역이 440이 미친 듯이 하울링이 많이 나는 440 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A키 곡을 칠때 사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장에서 그렇죠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맞아요 A를 딱 치잖아요. 개방형 A를 딱 치면 A가 으응 우웅 하면서 와 우웅 진짜 신기해요. 그거 정말. 날라다니죠 그 이게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수학적인 어떤 신비로움 같은 게 있는데 정수로 떨어지는 주파수 대역이 네 그게 오 배음이 착착착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그뭐 평균율에 의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라는데 하여튼 A라는 주파수 대역이 배음이 정수로 딱딱 쌓여가지고 이렇게 부밍 되기가 되게 좋은 주파수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음들은 몇점 몇이에요 다 주파수. 맞아요 근데 맞아요 A는 440이잖아요. 440이죠 220, 440, 880 이런 식으로 확 쌓이면서 110, 55 예다 정수로 떨어져 밑에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뭐 안티 피드백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라운드 리프트 아시죠? 이거 이제 하울링 나거나 잡음 많이 날때 그냥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그라운드 뭔가가 네. 이렇게 막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예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접지 형태를 바꿔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잡음 난다면 일로 바꾸고 여기서 잡음 난다면 일로 네 바꾸고 이게 어느 쪽이 좋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상황에서 이게 상황에 예, 맞게 뭐 위상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문제가 그렇죠 생기면 다른 쪽으로 일단 바꿔보시면은 네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라운드 리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여기다 저희가 일부러 달아놨는데 이게 마이크 지금 스탠드에다가 꼽을 수 있게 돼 조립이 있어요. 예, 가능한 조립이 밑에 가능해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답터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인트라운드 연주할 있고요. 때 만약에 서서 치시는 분이라면 다이렉트 패스를 그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꼽아서 요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할 거는요. 뭐 그냥 이겁니다. 더 이거의 사이즈 커졌죠? 큰 거, 2채널짜리. 사실 저희가 저는 예전에 이 헤드웨이 다이렉트 박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다이렉트 박스 막 5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있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EQ 달려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만질 수 있는 프리앰프적인 기능을 하는 다이렉트 박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다이렉트 박스를 구매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헤드웨이 강추입니다. 네, 네. EQ 달려 좋습니다. 있는 이거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실 네네. 거예요. 자, 왜 그럼 그런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영역대가 지금 기타로만 맞춰놨어요. 이게 네네. 그죠?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중립이고요. 네. 자, 이거는 앰프 쓰지 않았고요. 저희 저기 네. 시스템에다 꼽아서 시스템 바로 네. 꼽은 소리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운드가 나죠. 볼륨이죠? 네. 네. 베이스 올라가는 거 봐요. 이퀄라이저가 아주 그냥 현장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게끔 딱딱 잡혀 있습니다. 기타 EQ 같은 경우에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볼륨 톤만 있는 경우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엄청 엄청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에 정말 나의 어떤 라이브의 안정성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영역대를 한번 볼게요. 레인지를 네.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한번 네. 만져봐 주세요. 되는 애들을 이렇게 덜어내 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이패스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가격은 25만 원. 물론 가격이 비쌉니다만 돈값 충분히 싼 하네요. 편은 아니에요. 네, 네. 돈값 충분히. 보통 막 5만 원짜리 다이렉트 박스도 있거든요. 그냥 있어요. 진짜 말 네. 그대로 다이렉트 박스로서 역할만 하는 거. 진짜. 근데 이거 이제 프리앰프로서의 역할이 좀더 강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패시브로 저희가 바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게 되겠죠? 하이 임피던스로 바꿔놓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운드가 나는 거를 자 일렉을요 믹스에다 다이렉트로 꼽으면은 진짜 처참한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없어 일단 소리가. 야 이게 아까 제 어쿠스틱 꼽았을 때 볼륨보다 지금 왜냐면 액티브 지금 어. 볼륨을 거의 풀로 끝까지 올린 거 이게 이 풀이야 풀. 야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죠 사운드가 소리가.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만약에 어쿠스틱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제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최악. 장난감 소리. 네, 장난감 소리. 네. 그 소리 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DI 박스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를 그렇죠. 네, 지금 딱 요 부분에서 알아채셨을 거라 그렇죠. 생각해요. 액티브는 케어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그렇죠. 네, 패시브는 진짜 이게 안 케어가 돼요. 케어가 안 되죠. 네, 케어가 안 돼요. 자, 다시 쳐보세요. 네. 이게 사운드가 다르죠? 완전. 다 먹어요. 이것도. 그렇죠. 뭐 완전 뭐 장난 아니죠. 이제 여기서 네. 네 이제 패시브에서 어떻게 적용이 그렇죠. 되는지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EQ인과 동시에 프리앰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양질의 퀄리티의 헤드웨이 좋네요. 네, EDM 1 보셨습니다. 네. 이 EDM이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아니고요 이게 뭔 미니예요. 뭔 미니니? 네, 이퀄라이저 다이렉트 미니. 아, 다이렉트 미니. EQ가 있다라는 거를 아, 일단 이퀄라이저 네, 다이렉트 미니. 이퀄라이저에다가 다이렉트 박스고 작다. 미니. 어, 나 EQ 있고 다이렉트 박스인데 작아. EDM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EDM 1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네. 다음 나 EQ 있고 다이렉트 박스인데 작지 않아. EDB. 어. 블렌드 나 섞여. 채널이야. 네. EDB, 네. EDB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거 이대로 바꿔서 리뷰해드릴게요.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패시브 픽업을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EDM. 네. 앵커 수준. 네. EDM. 네. 알겠습니다. EDM. 네. 좀 많이 하시는 분이면은 참사 방지에 이어서 이제 재복구까지. 네. 그렇죠. 신경을 또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데 있어서는 통까지 잡을 수 정말 네, 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퀄라이저 다이렉트 명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EDM 25만원 네 점수 몇 대 몇? 8.0 8.0 네. 칠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제 안 보여. 네. 8.0, 8.0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도 뭐 크게 뭐 점수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요. 기능이 좀 더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DB2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